그냥 그 천둥도 풀어놨지. 아이 그냥 엄마가 했다. 다시 또 했지. 해결사고 뭐지? 길게 짤 때 이렇게 짜야 돼. 아, 여기 누르야 남자는 세게 누르야 돼. 아, 인력이 약간 있구나. 야가가 없어도 간식이 아주 만땅 차있네. 프링글스랑 엄청 귀엽네. 강아지로 찹쌀이를, 신동진 찹쌀이를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봐, 근데 아이고 밥 해놓으면 안 되니까 다 내가 가져. 가져가. 밥 섞어서 먹어. 얼른 해 먹어. 이제 먹고 이제. 그게 즐거움이다. 각자의 낙을 조금씩 찾는 거야. 옛날 같으면 돈 모았겠지. 근데 아이고 이것도 많이 모아놓은 건 아닌데 그냥 돈을 둘다 안 쓰니까 어따가 뭐 메이커를 사입거나 막 그러질 않으니까. 어차피 그 용돈도 다 그치. 자식들 품앗이로 다 나가고 조금씩 막 주면 엄마는 그 대신 아기 행복이겠네. 여기저기 다 조금씩 사서 막 보내 뭐 할 때는 그런 거 같았어. 집도 뭐 그 김밥이라고요? 김밥? 유부초밥? 아니 잡채. 잡채 김말이. 김말이. 응 알았어. 어 끈적끈적. 뭐 좋다. 어 어때? 예르메스가 맞아? 달라? 달라? 그래? 다르다. 달라? 기름 쪘네 안 나? 기름이네. 달라? 더 맛있네. 진짜야? 맛이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밀가루 냄새가 들라. 이게 그렇게. 저거는 이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가 이 약과를 먼저 맛있다고 한 뒤에 이게 1~2년 있다가 연칭을 해서 이건 공장 약과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그 뭐지? 내가 너무 웃돈을 주고 샀지만 다르긴 다르다. 기름 쪘네가 안 나고 좀 해동을 해야 되나? 그치 아침 저녁엔 추워. 이거는 공장 약관. 한 약관 엄마 주는 건데? 그게 너무 진하니까 약간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섞어 먹는 거지? 항정요. 그게 최인상의 맛이라는데? 조심히 먹어. 이 나갔나? 뭘 미지근? 내일 먹을 거는 팍팍 끓여놓고 오늘 먹을 거 미지근하게 먹고 따실 정도로만? 먹을 거는 미지근해도 맛있어. 너무 뜨거운 거 못 먹어. 뒤에가 한정 맛이 다르구만. 나는 처음 먹어보거든. 그 둥글레차? 내가 갖고 온 불량식품인데 이거 헹궈야 돼. 둥글레차로 국내산 둥글레차로 한약방에 산 걸로 다시 돈 벌쓰기. 방송쟁이들은 진짜 다 편집하는 걸 거야. 그냥 그냥 예뻐. 엄마는 다 있어. 아 내가 미리 켜놓을 걸. 따뜻하게. 그리고 원래 우리도 계속 가야 돼 지금. 그치 관리해야지. 그날 밤 계속 가야 된디. 그래. 갇혀 지켜. 저 보고 아빠는 트름하고 하면서 내 유튜브 어쩔 거야. 아빠는 안 아프대. 이거 전에 만들었던 열무김치인데 냉장고에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엄청 맛있어졌어요. 제가 만든 거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런 맛있는 맛? 언니야 들어달라고 여기 바구니 안에 쏙 들어갔어요?
담아서 빨래, 이불 빨래 해야 돼.